자, 여기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예, 부산 기장 이동 방파제입니다. 야, 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 조명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 이제 나오네요. 자, 세기 지금 예, 팀 하드베이트를 대표해서 지금 유홍상 회원님께서 예, 출전을 하셨고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상남자 피싱클럽 회장님이십니다. 김신규 씨고, 저 뒤쪽에 멀리 보이시는 분은 타이슨님, 일로 한번 봐주세요. 예, 예. 야마리아 필드 테스트로 활동 중인 유명 루어 낚시인이죠. 예, 이승호 씨입니다. 자, 세 명이 지금 호래기를 낚고 있는데, 각자 다 채비가 다릅니다. 예, 팀 아드베이트 류용상 회원님은 지금, 예, 하이브리드, 일명 하이브리드 채비라고 하죠. 위에는 민물새우, 위쪽에는 애기를 단 하이브리드 채비. 그리고 우리 상남자 피싱클럽 김신규 회장님은, 예, 지금 민장 때에 생미끼 2단 대바늘 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저 이승호 프로님은 예, 전통 호래기 에깅 채비죠. 2단 채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분이 동시에 지금 캐스팅을 해서 누가 먼저 호래기를 낚을 것인지 예, 세기의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위치로 가주십시오. 세기의 대결. 예, 각자 위치로 가주시고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캐스팅을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하나, 둘, 셋, 예, 캐스팅 해주십시오. 예. 자, 어느 분이 먼저 호래기를 걸어낼까요? 예, 저도 사뭇 궁금합니다. 지금, 예, 피딩 타임이 지나서 지금 따문따문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예,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승호 씨는 지금 캐스팅 후 한 15초 정도 폴링 시킨 다음 지금 액션을 시작했고요. 액션을 줬습니다. 예, 우리 민장대 사용하고 계신 김신규 씨. 김신규 씨는 지금 아직, 예, 민장대를 볼락 맥락시하듯 옆으로 살며시 끌면서 입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브리드 채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류홍상 회원이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아직 입질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예, 어느 분이 먼저 호래기를 낚아내는지 한번 예, 맞춰보십시오. 야,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2분 5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는 한 1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아직 누구에게도 입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마리를 걸어내야 이 동영상이 완성이 될 텐데. 자, 시간은 점점 흘러 3분 1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캐스팅을, 두 번째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우 씨는 아직 첫 번째 캐스팅에서, 예, 채비 횟수를 했고요. 한 번 더, 예,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멀리 날아갔습니다. 한 30m 정도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3분 5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장대의 대바늘 채비 한 3-4년 전만 해도 많은 낚시인들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은 호래기를 노리는 낚시인의 한 10분의 1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 탐색 범위가 짧다는 예, 그런 단점으로 인해 지금 낚시인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홍상 씨가 사용한 하이브리드 채비,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채비죠. 생미끼 낚시와 에깅의 장점이 결합된. 아, 예, 지금 민장대 채비를 사용하던 예, 김신규 씨가 지금 예, 먼저 가장 먼저 입질을 받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랜딩
랜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5분경에 예,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예. 자, 우승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역시 예, 진리는 호래기 낚시 진리는 민장 때 생미끼 낚시인 걸로 예, 결론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